위무 뭐라고? 위무 맞아 뭐라고? 리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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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무벌 오케이 응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기야 동사에 대한 목적어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리무 만약에 그런 거 말해봤을 거야 너 아버지 청소하는 막 차 보면 리무 더더 이런 거 있어 먼지를 제거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오케이 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명사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요 뒤에가 뭐가 들어가냐 오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잘봐 공중에 생각해봐 잘봐 이거는 쓰지 말고 이해해봐 이거는 이해해줘 근데 얘랑 얘랑 직원이 승진한 거지. 얘는 그 제품을 홍보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arrival of the boss. 그럼 보스가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냐면 오버라고 하는 거 명사가 들어갔을 때 해석이 의의로 해석이 그냥 고정이 되면 있잖아 너네가 독해가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등급 2등급 아슬아슬한 친구들 있잖아 보면은 보면 모의고사만 한데 82점 문중은 92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친구들 보면은 해석할 때 이걸 그냥 전부 다 그냥 의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얘 안에 들어있는 거라 보인단 말이야 그죠? 네 One of the people, one of the people 하게 되면 사람들 중 하나로 그냥 소속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어떤 오브는요 그냥 의의라고 해석했을 때 중의적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홍보하는 게 아니야 얘가 승진한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뒤에가 뭐가 될 수 있어? 이 뒤에가 프로모트의 어떤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프로모트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요걸 자 여기서는 직원이 승진하는 거지 여기서는 제품을 홍보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로 가는 거야? 그 먼지를 제거하는 거지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내가 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협동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래서 협동을 이게 지금 경계를 본생인들에게 들어가니까 오브 명사가 여기랑 여기랑 둘 다 섞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협동을 만들고 협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 좋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결과적으로 협동을 증진시킬 수 있대 나쁜 이기적인 놈을 벌을 주면 오케이? 근데 이기적이지 않은 놈을 내가 벌을 줬다가는 이게 오히려 협동이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할게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의 두 번째 문장 나랑 같이 해석해보자 마지막 두 번째 승민이 이거 길트 말할까? 어 길트 자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 길트는 그냥 죄책감이지
동사 앞에 끊었겠지?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어텐션에 집중한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션에 대한 어텐션. 액션에 대한 어텐션. 그 다음에 어떤 해로움. 그러면 일단은 end라는 병렬이 나왔는데 앞에 꼬마 없죠? 그러면 뒤에 있는 dham이라고 하는 것과 only action이라고 하는 것과 얘와 병렬일지. 얘와 병렬일지가 일단 넘버링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예를 얘네. 다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에 대한 집중의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요한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어떤 행위에 대한 관심을 요한다. 그러면 이때 end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해되겠어? 그러면 도대체 예와 병렬일지 예와 병렬일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뭐와 병렬일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 함에 대해서 수식을 일단 가진 것도 맞잖아 그치? 함에 대해서 수식을 관계되면서 가는 건 맞잖아 그치? 그 해로운 것이 뭐가 돼? 진행됐어. To the other party. 다른 어떤 파티에게 진행됐어. 오케이? 그럼 다른 파티에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inflict subject to discomfort on the actor by his off. 잘 보세요. 잘 봐. 이 문장 겁나 어렵네. 그러면 죄책감이랑 내가 지금 왜 헛헛거렸냐면은 생각을 해볼게. end라는 등위접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오케이? 그럼 end라는 등위접수 다음에 motivate를 나왔잖아. 그럼 얘와 병렬은 일단 앞에서 뭐로 잡혀? inflict로 잡히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고민이지. has been done과 focus is 둘 다 s가 들어있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문맥이 없지 않아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가봅시다. 가해진 함이야. 오케이? 자 이거 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가해진 어떤 함이 해로움이다 그렇지? 가해진 해 끼친 해 그러면 그 해라고 하는 것이 끼친 해라고 하는 것과 그 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유발해? 라고 각이구나. 각이구나. 잘 봐. 그렇게 각이구나. 일단 이렇게 가자. 포커스라고 하는 것과 얘로 가보자. 얘로 변경. 오케이? 그러면 1번 넘버링, 2번 넘버링, 3번 넘버링 일단 가보자. 왜 이렇게 잡았냐면 잘 봐. 길트가 얘까지는 아 아리송해 이렇게 병렬로 가나 아니면 이렇게 병렬로 가나 이게 아리송한 거야. 근데 왜 길트 포커스 길트 인플레이 길트로 가냐면 얘 때문이 이해됐어? 다시 함이라고 하는 게 모티베이트 하지 않죠? 이해되겠어? 다시 함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적인 단어 아니지? 내 말 들어봐. 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계대명사로 병렬로 가면요 해로움이라고 하는 게 has been done 할 수 있고 해로움이라고 하는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부정적인 discomfort. 오케이? 그러니까 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를 부여시키지 않거든. 알겠어? 왜냐면은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어떤 플러스적인 의미의 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잖아 얘가 마무리 뭐야? 여기서 긁고 가야 돼. 맞아? 그래야 병렬이 잡혀버리니까 병렬이 얘와 얘가 병렬 잡혀버리니까 끊어져야 돼. 이해되겠어? 다시 이해해. 자 동사 엔드 동사가 병렬로 이제 잡히고 싶고 앞에 시작되는 게 그놈의 길트야 이렇게. 오케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다고 내가 병렬의 마무리를 잡고 여기 얘기하는 건 여기야. 이렇게 병렬로 갈 것 같으면 여기가 콤마로 끝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 파티가 끝나야 되죠. 이해되겠어? 내 말이? 이해되겠어?
그래서 결국 해석하자면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집중한다? 뭔가 어떤 행위에 가해지는 어떤 관심에 집중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attention과 함이라고 하는 게 경우입니다. 오케이? 결국 행위에 관심을 행위에 집중되는 관심에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해로움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뭐의 목표를 둔다고? 어떤 행위에 텐션이니까 행위에 집중. 그 다음에 어떤 해로 이런 거에 목표를 둔다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하는 방향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해로움에 대해서 집중하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포커스에 대한 1번의 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뭘 한다고? 뭔가 인프넌스, 뭔가 벌을 한다. 오케이? 주관적인 어떤 불편함. 그 주관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행위자에게 이끌어지는 불편함에 대해서 인플루언스한다. 그리고 violent is strongly adverse to balance.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운 단어. 뭐래? 부정적 요인가래.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원인이야. 알았어? 부정적인 원인을 통해서 행위자에게 어떤 불편함 그런 거를 끼친다. 그리고 동기부여시킨다. 누구에게? 행위자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만들 수 있도록. 뭘 만들 수 있도록. 이거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해내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by aiding or otherwise compensating the victim. 뭐함으로써? 도와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도와주지 아까 배우지 않는다면은 뭐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줄 수도 있어. 이런 compensating 무슨 뜻? 보상. 동사 잡으시고 주어에서 끊으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매운 연습 세워케이스 끌어주고 전 부사구는 역시 on the social media sites daily 이렇게 해주고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일단 해석을 좀 써주고 오케이? 아 끊어읽기만 해볼게 지금 알았어? 끊어읽기만 첫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끊어읽기 해봐 그렇게 끊어읽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너희가 해석이 돼야 된다. 잘하고 있어. 시작할 때 문장의 주어 끊어주고 사실 근데 동사 다음에 동사 다음 목적 앞에 끊어줘도 돼 알았어? 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끊어주시라 알았지? 선생님 저는 이거 보호잖아요 형용사 보호 앞에서 끊어주실 텐데 그러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 저는 보호라고 쓰고 싶은데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신다고 그게 틀린 거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등위접사죠. 등위접사니까 앞에 절에 대한 병렬이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as a result는 그냥 부사하고, 그래서 people 주어고 people에 대한 포스트 동사에다가 쌤 전 용의연속 세어패스를 목적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셔도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면 목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정명부 수식어는 어디에 라고 하는 수식어, 즉 부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다음 문장 Just about 이거 전체가 주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쌤 저는 주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러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이 주어는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데요. 아,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표시 끊어주셔도 돼요. 앨범 끊어줘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부사라기보다는 수식하는 거죠. 수식하는 방향으로 표시해줘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The full of personal photos. 뭐로 가득 찬? 개인적 사진으로 가득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어? 알겠어? 어쨌든 본인이 명확하게 문장 성포를 표시를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또 갈게. Snapping a selfie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죠? 이거 물어보자.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야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죠. 오케이? 나중에 괜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may seem like. 그럼 동사 표시하시고 뭐처럼 보인다? 좋은 방법. 방법이라고 하는 거 뒤에 투부정사니까 방법 뒤에 투부정사는 수식을 받는다. 그치? 그래서 뭔가 기억을 포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잡아주고 잊어가지고 주어고 실제로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어떤 부정적인 아니면 주요한 어떤 영향을 끼친다.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수식어니까 묶어도 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알겠지?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별표 쳐오라고 진짜. 알았어? 해석이 안 되는 건 별표를 쳐온다. 네, 저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장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떤 거?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마지막에 있는 문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사실 더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고 하는 게 이미 부사 절의 내용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야. 아까 as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as 주어 동사가 뭐뭐 하면 할수록의 의미가 있고 이거를 as 빼고 그냥 더비더비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알겠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럼 차라리 이걸 접속사처럼 표시하고 싶다 그러셔도 돼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일단 얘는 접속사가 가지고 부서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주어 동사 표시해줘. 우리가 쓰면 더 쓸 수 있고 더 많은 시간. 오케이? 그리고 spend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는데 이 목적어는 지금 여기로 지금 이동했다. 알겠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SNS에 보내면 보낼수록 근데 더비더비가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더 있는 꼴이니까 그거는 잡아주셔야 되지. 어디로? 뭐? 알겠어? 무슨 말인지? SNS의 시간을 쓰면 쓸수록 더 뭐하다? 스탠다드가 주어지다. 기준은 더 모해진다. 야, 정확하게 잘 봐요. 기준들은 더 모해진다. demanding이라는 형용사고. 알았어? 오케이? 이 형용사가 못 알고 앞으로 한 거야. 아, 왜 이렇게 만든 건데? 아니, 내 말은 이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SNS의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 엄마는 더 열받는다 할 수 있고 싶어. 우리 엄마는 내가 SNS 시간 더 보낼수록 우리 엄마는 비컴된대. 어떻게 비컴되셔? 화가 나셔. Angry. Furious. 빡치신대.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잖아. 이게 정상인데 더비더비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Furious의 비교급이 뭐야? More Furious겠지. 그게 앞으로 가는 더비더비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become 뒤에 원래 있었던 demanding이 있었다고 그래요. demanding. 오케이? 그게 못 알고 뭘 났는데 구문이니까 더 뭘 알고 간 거라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된다?
SNS 시간을 더 쓰면 쓸수록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다. 같은 식으로 밑에서 해석하면은 실제로는 주어 다음에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어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로 한 거야? 서셉트로 예민해진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해돼? 어. 더 예민해지게. 선생님 근데 왜 더비더비가 또 나온 거예요? 왜 또 나왔냐면은 더비더비 구문으로 그냥 변경됐기 때문에 더 모호해지고 더 모호해지고 알겠어? 근데 더 예민해진다. 누구에게 예민해져? 트롤들한테. 트롤들은 어떤 트롤들이야? 아, 이 트롤들이 무자비에게 아주 그냥 극대화 시키거든. 뭐에 대해서? 아주 불완전함에 대해서. 뭐의 불완전? 어떤 완벽한 이유에서 벗어났다는 불완전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트롤들의 말에 예민해진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끊어와. 알았어? 해석을 끊어오고. 해석은 안 써도 돼. 안 썼는데 명확하게 너네가 주어 동사. 내가 바라는 거는 적어도 주어 동사는 좀 표시를 좀 하면 좋겠어. 뭐가 주어 동사로. 알았어? 그 습관이 되어야 너네가 수일치 같은 어떤 문제는 그냥 시간 공표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 주어 동사 표시는 잘 해주시고 접속사 표시 잘 해주고. 알겠지? 자, 그렇게 쭉 진행을 하면 된다. 오케이? 쌤이 한 명씩 상담을 할 거야. 자, 문제 풀고 있어. 그, 뭐야, 지금 스트럭처 교재 쭉쭉쭉 지금 하고 있어. 한 명씩 내 둘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 어,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되겠다. 알았지? 종유 센다 뒤로
어, 수.
이렇게 잡은 것이 내가 선거에서 이렇게 잡은 적이 없는데 피기야 이거 몸뚱이야 내가 장을 부정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부정했어 부정했어? 나 다 고지고 은근 부정을 썼어 고지고 때를 인정했어 신경 걸려줄까? 이행 정도는 한다 보여 뭘 이거 있었는데 이게 다른 거 있었지 이종호 아 이종호 이행 다 들어가자 희은이 생겨 희은이 이행 포함도 있잖아 생각보다 별로 집은 안 나왔나? 하나 하나 뼈까지 걸려 내 의견 별로 시작이다 근데 내신 이렇게 나와 내신은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요즘 방학 시즌이니까 이렇게 나와 지금 한 20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원래 하루에 6개 이렇게 나가다가 지나온 거잖아 보이기 때문에 10개 너무 느리게 나가니까 재미가 없어 진짜 이게 약간 재밌는 수업 처음 들어본 것 같아 휴대가 그런 말을 왜 하셨고 무슨 소리야 재미없다고 지금 말하고 너무 실망이 되네 재밌는 수업을 진짜 아... 그렇다니 나는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왜 용량 안 좋게 화요일에 진짜 빡세게 했는데 그 연속으로 영어를 오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4시에 30분이죠 아 한 시간 반밖에 안 했어 뭐가 이렇게 무렸냐 심판이 분투 못하네 내가 집에 목요일까지 입고 이불 입었어 끔찍한데 다른 데 안 보여 진짜 끔찍한데 내일 체육복 입거든 별로 없어 근데 이거 다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몰라 우리 집에 나간 데만 하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무슨 부분이야 수업에서 푸는 거 아니야
이제 방학이네 이제. 쉬어? 네? 쉬어? 뭐 좋은데 지금 무슨 쉬어? 무슨 아니 1년 다 있으면 성인인데 나 솔직히 상관 안 돼. 상관 안 돼요? 응. 나 안 돼. 왜 안 돼? 상관해야 돼. 그래서 나 빼돌리기 모르게 웃겨주시기 왜? 어른이 난 후회 안 해. 난 후회 같은 거 일단 찍어버려. 뭘 찍고 싶겠는데 자, 먼저 상담한 친구들 보내줄게. 알겠지? 어, 그리고 상담하는 대로 보내줄게. 알았지? 네. 아, 미안해. 아, 그럼 또 성격서 어디나나? 거기 끝났나? 좀 기다려주자. 알았지? 아직 하자. 승민이. 너가 좋은. 근데, 이거 계속 켜져 있는데. 아, 그거. 정신을 눌러줘. 정신을. 너가 두 번째로 느꼈으니까 두 번째로 느끼고.